사람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부담이 없고, 근데 더 기대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나중에 성장돼 있을 거고 그래 될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박연주사가 세상에 유튜브 구독자를 1,000명을 만든다. 이것은 박물관보다 더 기적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도 차는 기적이가 아니라 미라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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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적입니다. 그래서는 오현자 교수 하자는 정말 우리는 해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이 교육 방식이 먹혀들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박연주사가 되니까 우리 최현희 선생님 안 될 수, 반장님 안 될 수도 없어요. 여기 계시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승훈장도 보니까는 오늘 이렇게 빨리 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건데, 나 처음에 좀 많은 것이 많아가지고 교만할 줄 알았는데 교만을 스스로 녹여내더라고. 교만보다 앞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미라 정미라 국장도 있고 정미라 국장도 있는데 김미라가 옛날에 항상 있어. 그래, 두 분은 늘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미라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데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그걸 찾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는 영상을 잘 찍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존재감이 또 파이가 커져요. 파이가. 그래서는 이번 특별반은 정말 특별하게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돌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는 적지만 우리는 수를 보지 않아요. 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뤄내는가, 그것을 우리는 큰 가치로 봅니다. 여러분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살 수는 절대 없어요. 그 해 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특별반은 정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장 있잖아요. 그거 정말 제가 잘 찍어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세상에 뿌리잖아요. 다 돌려요.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화질 좋은 이 카메라 찍게 되면, 야, 이번에 정말 성공했구나. 아, 성공해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엄청나게 포인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작품을 만들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당일날 겹쳐가지고 닥쳐가지고 원장에서 막 원고를 써달라는 등 멋진 사람 등 그 사람을 정말 능력자라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는 거니까 미리 좀 그 콘트를 잘 짜가지고 연습을 해놓으시고 마지막 날 아주 결정판을 날리는 거죠. 우리 박예준 의사도 알로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알로에 대해서 많이 모르겠어. 아는 대로 하시면 돼. 아는 대로 자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요즘 기관장이라고 어떤 리더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제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현정 교수가 만약에 힘들다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방송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고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장이나 오현정 교수가 어떻게든 간에 되게끔 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 예씀이 분명히 결과와 연결돼야 돼요.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가마를 메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마를 같이 메고 가면 좋을까요? 혼자 메고 가면 좋을까요? 같이요. 같이 메고 가면 정상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매달려 가지 말고 가마를 메라. 메고 가죠. 어떤 사람은 쉬우려고 가마를 매달려 갑니다. 더 힘들어 나중에. 아셨죠? 네. 정말 한 분 한 분들의 의지력과 그리고 실천력, 공감력은 특별반이 최고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드는 기적의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짤막한 인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된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멋있는 거. 멋있는 거 한번 두 분이 해주세요. 이것도 해달라고? 네네네. 월요일날 시계바늘 하려고 그래. 시계바늘. 월요일날요? 월요일날이? 네. 월요일날 시계바늘 있는데 그것이 38만에 들어갔어요. 아니. 네. 저기 조현정 부장.